말씀드릴게. 49페이지 좀. 49쪽에 보면 그 아래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보면은 우리 시험 1에 나왔었죠, 그죠? 다음 중에서 국제의 기준상 결산 재무제표가 아닌 것, 그래, 어느 거죠? 4번이잖아, 그죠? 이런 거 쉽잖아, 그죠? 두 번째 뒤로 넘겨보세요. 거래, 거래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박스에 안 보면은 거래, 우리가 이제 회계상의 거래인데 거래가 아닌 것이 있죠, 그죠? 우리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 회계상 거래를 하는 건 어떤 자산이 증가 감소가 있는 게 거래잖아, 그죠? 그 증감,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만 거래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채용했다 이런 건 거래가 아니잖아, 그죠? 물건을 뭐 구입하기로 계약만 했다, 말로만 계약했다, 뭐 주문했다 이런 거는 거래로 안 봅니다. 알겠죠? 우리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가 있어야만이 거래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뭐 계약을 하다, 주문하다 이런 거는 종업원을 고용하다 이런 거래가 아니다, 그죠? 51페이지 보면은 거래의 8요소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보면은 차변요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요소는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그죠? 요걸 이제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네 번째 거래 종류 하는 게 있죠, 그죠? 거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나왔습니다.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교환거래 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감하지만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를 말하고, 손익거래라는 거는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되는 거래. 혼합거래는 그게 동시에 1번과 2번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 예, 이건 말합니다. 자, 보세요. 잠깐 한번 볼까요? 요런 거. 그럼 이런 붕괴가 나왔잖아. 1번 거죠. 이거는 무슨 거래냐? 이런 물어보잖아. 그죠? 이게 아까 1번 이게 무슨 거래냐? 현금은 자산, 이거는 자본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만 생기면 이거는 교환 거래라 이랍니다. 교환 거래. 자산 부채 자본 생기면은 비용이나 수익이 나오면은 손익 거래 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2번도 자산이고 자산이잖아. 그죠? 그럼 무슨 거래? 교환 거래.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자산, 요거 자산 맞죠? 요거 뭐죠? 수익이잖아. 자산과 수익 같이 나왔잖아. 그죠? 이걸 혼합거래라 이랍니다. 혼합거래. 혼합. 예. 요거는 자산이고 부채죠. 그 자산, 부채, 자본만 생기면 교환거래. 요거는 자산, 자산인데 이 자산, 이게 뭐죠? 비용이잖아. 비용. 혼합거래. 혼합이라고. 부채, 자산이잖아. 그죠? 부채와 자산, 이거는 교환거래. 비용만 나왔죠, 한 변에. 보험료 비용만 나왔잖아요. 이거는 손익거래라 이랍니다. 요거 비용만 나오면 손, 요것도 비용인데 같이 나왔잖아, 그죠? 자산과 비용, 같이는 요거 혼합거래. 비용만 나오면은 손익거래. 같이 나오면은 혼합거래랍니다. 혼합거래. 아, 요런 게다. 알겠죠? 그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어가면은 53쪽에 예, 53페이지 보면 계정이 나오죠, 그죠? 계정, 그 가운데 보세요. 아까 제가 칠판에 그려드렸습니다, 그죠? 요걸 현금 계정, 그리고 아래 보면 우리는 이제 연습할 때는 약식으로 합니다. T 계정, 그죠? 이게 T 계정, 이런 계정들, 그죠? 3번에 계정의 분류가 있죠? 재무상태표 계정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을 말합니다. 이게 실제 계정이다, 그죠? 잔액이 있으면 계속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익과 비용은 명목 계정이라 하는 겁니다. 명목상 계정, 예, 명목 계정이다. 알겠죠? 예.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자를 현금,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자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실제 뭐가 돌았습니까? 내 주머니에. 이자가 돌았습니까? 현금이 돌았습니까? 현금이 돌았지. 실제 돌았잖아. 실제 계정. 그 명목이 뭐죠? 이자.
그게 명목계정이랍니다. 아시겠죠? 명목이 이자다. 알겠죠? 그 명목계정. 그 수입비용 우리가 명목계정이라 하고 자산보채자본을 실제계정이라 합니다. 예, 54조에 가면 특수계정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는 거고, 아래 4번에 가면은 계정기입부 이게 바로 붕괴하는 겁니다. 그죠? 붕괴고. 오른쪽에 가면은 55쪽에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거는 대변과 차변은 항상 같다.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맞나 틀리나 확인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시산표를 가지고 확인했잖아. 그죠? 그걸 우리는 자기 검정 기능이라 이랍니다. 자기가 하고 나서 맞나 틀리나 알아볼 수 있다. 그죠? 자기 검정 기능이 있다. 이게 복식부기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붕괴하는 거, 옮겨 적는 걸 전개한다. 그죠? 아래 우리가 4번 문제 가지고 붕괴도 해봤고 전개도 해봤죠. 그죠? 예, 뒤로 넘겨 볼까요? 예, 56조에 가면 장부가 나와 있죠. 그죠? 장부 아래 장부의 종류에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주요부는 이거 두 개밖에 없다. 그죠?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요거 우리가 주요부다. 그 외에는 모두 보조부를 합니다.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이 있다. 그죠? 그리고 아래 보면 3번 장부상 기입유의사항, 기입상유의사항, 요거는 참고. 아래 쭉 내려가면은 4번 전표가 나오죠. 요 붕괴장, 요걸 자 보세요. 붕괴를 기입한 장부를 우리 뭐라 한다 그랬죠? 붕괴장이잖아, 그죠? 그러나 요 붕괴장 대신에 쓰는 거. 우리는 예, 요 붕괴장 대신에 사용하는 게 뭐냐? 전표입니다. 근데 요즘 기회가 이걸 많이 사용하잖아. 그죠? 전표. 이건 이제 붕괴장 대용으로 쓰는 거죠. 그 전표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전표.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는 출금 전표. 현금 거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대체 전표라 이랍니다.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알겠죠? 현금이 나가면은 출금. 현금 거래가 없는 것은 대체 전표. 현금 들어오면 무슨 전표를 그랬죠? 입금. 현금 나가면은 출금 전표. 현금 없으면은 대체 전표. 자, 보세요. 1번은 무슨 전표? 현금 들어왔잖아. 무슨 전표? 입금 전표 작성합니다. 요거는 무슨 전표? 현금이 나갔죠? 출금 전표. 3번은 현금이 차변이 차변은 들어간 거잖아. 그죠? 입금 전표. 4번은 현금이 없죠? 무슨 전표? 대체 전표. 5번도 현금이 없네. 대체 전표. 6번은 현금이 나갔죠? 출금 전표. 7번도 출금 전표. 거의 붕괴를 보고 현금 들어왔으면 입금 전표. 현금 나갔으면 출금 전표. 현금 없으면 대체 전표. 예, 뒤로 한가 보세요. 58조에 가면은 결산 나오죠. 그죠? 결산. 예, 그 결산. 결산이 이제 2단계가 결산이죠. 그죠? 시산표를 작성하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 작성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결산 과정이라 합니다. 결산 과정은 이제 예비 절차가 있고 본 절차가 있고 결산 후 절차. 요 이제 절차를 크게 세 개 나눠 줍니다. 본 절차, 후 절차. 요 예비 절차는 바로 시산표 작성하고 그리고 재고 조사표 작성 그리고 정산표 작성. 요거 세 가지를 우리가 시산표 예비 절차. 예비 절차는 말하면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준비 절차를 하기도 합니다. 시산표를 작성하고 재고 조사표를 작성하고 정산표 작성하는데 요 정산표는 작성해도 되고 기업에서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고. 요게 바로 뭐냐면은 기말에 정리할 사항, 기말 정리 사항을 말합니다. 기말 정리 사항을 나타낸 표를 우리가 재고 조사표라 하고 후 절차라는 거는 요거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본 절차가 바로 이거는 계정간의 대체하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고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 기로 넘깁니다. 그죠? 이월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본 절차라 이랍니다. 계정 과목을 계정 간에 대체하고
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이월시킨다 그죠? 이런 거 이제 마감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게 75,000원, 63,000원, 62,000원이다 그죠? 여기 남는 돈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다음 주 넘어가죠. 12월 31일 날 차기 2월 13,000원 이렇게 그죠? 예. 장부 마감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마감선 그어주고 학계는 75,000원. 항상 부족한 쪽에 적어줍니다. 요거 7월 우리가 12월 말로 차기월 하고 나면 이제 다음 해 1월 1일 날 정기월이라죠. 13,000 이렇게 이래 마감하는 거 이게 본질차로 하는 겁니다. 차기월 마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요런 외상 매입금은 대변에 6만에 2만 있죠. 요게 4만 원 그죠? 요게 이제 12월 말로 해서 차기월이라죠. 이런 마감 하고 나면 6만 원 이런. 여기 차기월은 1월 1일 반대편에 정기월 4만 원. 여기 본절차 알겠죠? 장부 마감하는 거 요거 한다. 요걸 마감일 한다 그죠? 다음 뒤로 보세요. 59조에 가면 시산표가 나오잖아 그죠? 아까 시산표는 왜 작성한다 그랬죠?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거잖아 그죠? 이게 예, 그러면은 그요 시산표 요겁니다 그죠? 요 시산표에는 원장에 들어있는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은 자산도 들어가고 부채 자본도 들어가고 여기에 또 비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확인하죠 그죠? 이걸 뭘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죠? 차변 합계 그죠?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여기에 같아야 되죠.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거 가지고. 그 시산표는 요 시산표 작성 목적은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다. 그죠? 정부. 이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입니다. 알겠죠? 시산표인데 뭐를 가지고 확인하느냐? 요걸 가지고 확인해. 요거. 그럼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죠? 한계. 만약 이런 게 있잖아.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10원 적을 것을 양변에 10원 적게 되잖아. 그죠? 적을 거 만약에 두번 적었습니다. 두 번. 오류가 생겼죠. 오류가 생겼지만 이거는 같아지죠.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예, 발견할 수 없잖아. 또, 한 거를 우리가 동시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양쪽 다 누락해버렸다. 이런 거래를 갖다가, 그죠? 요 거를 아예 차대변을 다 빠뜨려버렸으면은,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뭘 하느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 이랍니다. 없는 오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요게 우리 시험에 한 다섯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객관식 시험에. 다음 중에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첫 번째 뭐죠? 양변에. 그죠? 이중기입했다. 이중기입. 양변에.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양변에 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이거죠. 한 변에만 이래 했으면 이건 틀리잖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양변에. 그 양변이라는 거는 차변, 대변을 말한다. 그죠? 차변, 대변이라는 거는 한 거래를 말하잖아. 거래. 한 거래.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동시누락. 이걸 차변도 빠뜨려버리고 대변도 빠뜨려버렸다. 차변만 빠뜨리다 하면 이건 발견할 수 있잖아. 그죠? 틀리니까. 양변에 다 빠뜨려버렸으면 이건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금액은 정확한데, 이 금액은 정확한데, 여기에 만약에 자산에 10원 적고 부채에 10원 적어야 되는데, 요걸 요안 적고 요 적어놔. 비용에다 갖다 놨다. 이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아하,
계정 오류 이런 거는 우리가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분류를 잘못한 거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그 대표적으로 이중으로 기입했거나 동시 누락했거나 계정 오류 같은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 무슨 말이다 하는 거. 아, 요렇게. 근데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만약에 보세요. 계정 오류는 계정 오류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자산에 10원, 부채에 10원 적어야 되는데 이 자산 계정에 10원 적을 걸 비용에 적었다면은 발견할 수 없죠. 자산에 적을 걸 여 갖다 놔, 수위 갖다 놔 버렸다.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예.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틀리잖아. 같은 변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는 발견할 수 없지만은 이게 이리 와 버리면은 그죠? 이거는 틀리잖아.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이해되죠? 그죠? 예, 요리 이해하시면 되고. 예, 뒤로 한번 넘겨 볼까요? 예, 거기 가면은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6 가운데 60에 6번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한번 보세요. 다음 중에서 시산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예요. 있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거 있다는 거는 차대면이 틀리면 발견할 수 있죠. 그죠? 1번. 거래가 이중으로 붕괴가 이루어졌다. 두번 붕괴 이루어진 이거는 발견할 수 없다. 특정 계정 차변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전개했답니다. 발견할 수 2번이 답이잖아. 그죠? 차변에 전개할 것을 여기에 전개할 것을 대변에 갖다 놨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발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1번. 양쪽에 양변에 오류가 생기면 발견할 수 없지만은 한쪽에 오류 생기면 발견할 수 있잖아. 그죠? 3번은 실제 금액과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개했답니다. 무슨 소리냐? 가만히 보면 말뜻이 그죠? 여기 우리가 10원, 10원 할 것을 8은 8은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같잖아. 발견할 수 없다. 그죠? 거래 붕괴가 행해지 않았다는 것은 누락됐다. 그죠? 거래 붕괴 시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나 계정 과목이 잘못되었다. 이런 오류도 발견할 수 없다. 예, 이런 겁니다. 다음 아래 내려가면은 재고 조사표가 나와 있죠. 그죠? 재고 조사표라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 보세요. 결산 정리 사항을 말합니다. 제일 위에 바로 결산 우리가 연말에 정리할 사항들인데 기업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금 얘가 한 11개 나와 있죠. 그죠? 기업은 굉장히 많아서 이게 뭐 50개, 100개 이상 됩니다. 정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면은 정리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주주총회하잖아, 그죠? 주주총회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말하자면 경영자가, 그죠? 전문 경영자가 주인한테 1년 동안 기업 경영을 보고해야 되잖아, 그죠? 보고. 보고하는 장소가 주주총회잖아. 총회에서 보고합니다. 경영자가 주인들한테, 주인이 누구죠? 주주잖아, 그죠? 주주. 이 보고하는 모임이 주총회고, 요 양식이 바로 뭐냐? 재무제표입니다. 제표. 예. 양식이 재무제표. 알겠죠? 이게 바로 결산 보고서. 바로 이거잖아,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런 재무제표는 해야, 뭐, A4 용지 해야 한 5장 안팎입니다. 5장, 6장 안팎인데, 그 뭐, 부속 명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보통 한 1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100페이지. 그러니 전부 정리상 해놨는 거잖아요. 부속 명세서. 아시죠? 그게 이제 추석이라 하는 건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61쪽에 한번 보세요. 그 아래 내려가서 보면은 손익계정의 결산 정리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결산 정리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걸 우리 잠깐 보고 갑시다. 이제 기본 흐름은 이제 이런 거다, 그죠? 예, 결산 거기에 보시면은 예, 손익 정리입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내가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먼저 받았다 뭐 이런 거죠. 선급, 선수, 수위.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수위. 아직 안 줬다 미지급 비용. 이 네 개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알겠죠? 우리가 이제 결산 기간은 1월 1일부터 이게 이제 12월 말입니다. 그죠? 회계 기간이라 하는데 요날 만약에 그죠? 예. 12월 말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받고 돈을 받았는데 요거 안 받았습니다. 그죠? 안 받았다. 안 받은 거는 뭐죠? 미수. 그죠? 안 줬다. 덜 줬으면 미지급. 반대. 내가 먼저 준 것도 있을 건 내년까지, 그죠? 미리 줘놨는 거, 그죠? 선거. 먼저 받아놓은 거 있겠죠? 그죠? 집세도 미리 받았으면 선수, 이겁니다. 응? 선급 선수. 자,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할 건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뒤에는 비용이고 수익이고 수익 붙어 있는데, 앞에 선급이 붙었습니다. 그죠? 먼저 지급한 비용은 일시적으로 우리는 자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선급이나 미수가 있는 거는 자산이다. 자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로 봅니다. 알겠죠? 부채. 예.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항상 선급이 들어오면은 자산, 선수가 있으면은 부채, 미수는 자산, 미지급은 부채로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요 선급과 선수 하는 거는 다음으로 넘겨줘야 되잖아. 그죠? 먼저 주고 먼저 받았으니까 이연 계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미수와 미지급 아직 안 받았잖아. 그죠? 앞으로 받아야 되고 앞으로 줘야 되니까 예상 계정이다. 이런 표현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제가 하나 조금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어렵습니다. 예, 조금 어렵지만은 또 여기서 우리가 좀 해야 되니까 한번 보고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보세요. 9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를 120원 지급했다. 그죠? 그러면 내년 8월 말까지잖아. 오늘은 12월 31일이다. 그 오늘 요 결산 정리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죠? 요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9월 1일 날 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보험료 120원을. 120원을 현금 지급했다면 분괴는 어떻게 해놨을까요? 분괴는 보험료를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 나갔죠? 현금 얼마 나갔죠? 120원. 그죠? 요게 보험료라 그랬죠? 이렇게 장부에 기장되어 있겠죠? 그죠? 예, 장부에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오늘 자 수정 분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세요. 자 1년치를 우리가 내년 8월 말까지 돈을 미리 지급했는데 금년에 해당하는 거는 몇 개월이죠? 4개월이잖아. 얼마죠? 40원. 내년기 얼마죠? 80원이잖아.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장부에 보험료가 금년에 얼마가 돼야 되죠? 원래 그건 40원이잖아. 그죠? 돈은 지금 120원 지급되가 장부에 이렇게 기장되어 있겠죠? 그죠? 요 120원을 원래 그건 40원이잖아. 원래. 그러면은 요 120원을 40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수정. 이거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수정. 예. 아시겠죠? 그럼 요걸 120원을 40원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얼마를 빼야 되죠? 80원 빼야 되잖아. 그죠? 그 80원 뺄 때 어떻게 빼느냐? 요걸 뺄 때는 반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더 할 때는 같은 비행이고. 그럼 뺄 때는 반대로. 그죠? 그러면은 보험료가 장부상에 결국 얼마 남았죠? 40원 남았잖아. 그죠? 그 요 80원 내년 거잖아. 그죠? 넘겨줘야 되죠. 먼저 줬으니까 무슨 보험료? 선급 보험료를 합니다. 이렇게. 분기할 때 이렇게. 요걸 우리가 연말에 수정 분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요게. 근데 여기서 하나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9월 1일에 보험료를 지급할 때, 보험료를 안 하고 1회 할 수 있잖아. 그죠? 미리 줬으니까. 아예 우리는 선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이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보험료 했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보험료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선거 보험료를 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말을 바꿔버리면은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이거는 뭐라 했죠? 자산. 그죠? 자산. 앞에 선거부터만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 그죠? 요런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그 요런 경우는 수정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말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9월 1일 날 이날 미리 준 돈이 120원이잖아. 그죠? 오늘은 이날이잖아. 오늘 현재 미리 준 건 얼마죠? 80원이잖아. 그죠? 오늘은 12월 말이니까 9월 1일 그때는 미리, 요날 현재는 미리 준 돈이 120원이었지만 오늘은 이날이니까 오늘 현재, 이거는 날짜 지나버리잖아. 그죠? 미리 준 건 요 돈이잖아. 80원. 그럼 결과적으로 요 120원을 얼마로 바꿔야 된다? 80원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80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얼마를 빼야 되겠다? 40원. 요 40원 빼면 되죠. 요렇게 선거보험료. 그럼 40원 대변을 빼버리잖아. 80원 남잖아. 그죠? 그럼 요렇게 분개합니다. 차변에 뭐라 하느냐? 차변은 원래 보험이 얼마죠? 40원이죠. 이렇게. 요게 수정분개. 예. 두 개다. 그죠? 예. 그럼 문제에서는 반드시 요게 제시가 됩니다. 요게. 요게 안 되면 답이 두 개 나와버리잖아. 그죠? 근데 항상 문제에서 우리 회사는 보험료로 지급하고 보험료로 처리했다 또는 선거 보험료로 처리했다 말이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 보험료로 처리했다 하면 요런 식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고 선거 보험료로 요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요거와 요걸 가만히 보면은 전혀 반대잖아. 그죠? 반대되어 있잖아. 그 계정 과목도 차대변이 반대고 금액도 반대죠.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예, 그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들으니까 이해는 되잖아. 그죠? 되는데 이제 요게 헷갈리시잖아. 그죠? 예, 요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요거. 자, 우리 요거 하나 했으니까. 그죠? 똑같은 유형인데 하나 더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모양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이번에는 10월 1일 날. 그죠? 예, 임대료 1년치 120원을 내가 받았다. 요거는 1년분 보험료를 갖다 지급했습니다. 그죠? 요 지급한 경우, 이거는 이제 받았다. 그죠? 받았다. 받은 경우다. 그러면 요거는 1년치니까 내년 말까지죠. 1년분. 그죠? 오늘은 이날입니다. 그죠? 12월 31일. 그럼 금년에 해당하는 거는 3개월, 10, 11, 12, 요 120년에 3개월, 30, 여기 금년 거. 요거는 내년 겁니다. 그죠? 90원. 그죠? 그럼 이때, 자, 우리 회사가 10월 1일 날 임대료를 내가 받으면서, 물론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받았다. 그죠? 현금 받았으면서, 이때 임대료로 장부에 기장했다. 요런 경우에 하나. 하나는 10월 1일 날 내가 임대료 집세를 내가 받으면서, 이걸 임대료를 하지 않고 선수 임대료로 처리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게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해 줍니다. 예. 이와 같이, 그죠? 여기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했다, 선거보험료, 이거 말하고, 또는 이게 임대료다, 그죠? 또는 선수 임대료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넣어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요 경우에 우리는 12월 31일에 수정붕괴, 요 경우에 수정붕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처음 이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 또 우리 뭐 저희 하는 거니까 한번 또,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죠? 한번, 예, 한번 이해하고 갑시다. 자, 보세요. 자, 집세를 내가 받았는데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죠? 120원인데 금년에 해당하는 건 얼마죠? 3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걸 얼마로 바꿔야 된다? 30원으로. 얼마를 빼야 되겠다? 90원. 그죠? 요걸 30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90원 빼야 되잖아. 그죠? 임대료 90원 이렇게. 그래서 자합인에 요래 적어줍니다. 90원. 여기서 빼야 되니까 반대로. 그 요 임대료 내가 먼저 받은 거잖아. 그죠? 미리 받은 거 90원 요 내년 거잖아. 무슨 임대료? 그렇죠. 선수 임대료 90원. 요게 수정 붕괴 답. 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이해됐죠? 그죠? 요거는 이제 선수 임대료다. 그죠? 자, 보세요. 10월 1일 날 내가 요날 내가 받을 때는 120원인데 미리 받은 게, 그죠? 오늘 현재 보면 이만큼 먼저 받았잖아. 오늘은 이날이잖아. 요날 현재 봐서는 먼저 받은 게 얼마죠? 90원이잖아. 그죠? 이건 날짜가 지났으니까. 오늘 이날 현재 내가 미리 받은 건 요 돈이잖아. 요 돈, 요 돈. 그죠? 90원. 그럼 요걸 얼마로 바꿔야 되겠다? 90원으로. 그죠? 90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90원으로 변경한다는 얼마나 빼야 되겠다? 30원. 선수 임대료. 그죠? 30원 뺐잖아. 그럼 요, 여기 적어줘야 되죠. 뭐라고 적어야 되죠? 임대료. 그냥 임대료 하면 됩니다. 임대료 30원.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결산 수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예. 원리는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선거법하고 선수. 두 가지. 요거 두 가지입니다. 나오면 항상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 요거 보험료하고 임대료고 있구나. 이렇게 두 가지. 아, 요게 결산 수정 붕괴입니다. 예. 자, 요걸 이제 하면서, 그죠? 어차피 이제 요까지 했으니까, 자, 요 뭐 마무리 하는 김에 우리 하나만 더 제가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건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지. 같은 모양입니다.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1월이에요. 1월 1일 날, 1월, 그죠? 1월 1일 날 소모품 100원을 구입했. 물론 이제 현금 주고 사왔다. 그죠? 구입했다. 이걸 구입했다. 그러고 나서 소모품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요래 붕괴했습니다. 붕괴를 요렇게 붕괴한 경우 하나 하고, 하나는 우리 회사는 이래 붕괴했답니다. 소모품 B 100원, 현금 100원. 요거 차이점이 뭐죠? 요거는 뭐 돼 있죠? 소모품. 요거는 뭐죠? 소모품 B잖아. 그죠? 이거는 비용 계정입니다. 비용. 요거는 자산. 알았죠? 자산입니다. 자산. 우리는 소모품 하면은 자산을 말하고 이거는 비용입니다. 그 이런 게 말하면 소모품이잖아. 그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학원에서 분필을 사온 거는 비용 떨어야 되겠죠. 그래 이래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 만약에 이게 문구점에서 분필을 사왔습니다. 문구점에서 사온 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팔기 위한 거잖아. 그거는 자산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재고 자산. 우리 학원은 쓰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럼 이래 떨입니다. 비용 처리하는 게 맞잖아. 그죠? 문구점에서 이런 걸 만약 100만 원씩 사왔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 소모품. 그런 차이점. 그러니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자산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경우가 수가 두 가지잖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기업에 따라서 보험료로 할 수도 있고 요래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래 하나, 이래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 하나, 결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과는 똑같아진다. 이것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 경우에 뭐가 있나? 요 경우에 이제 1을 1을 구입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요거 지금 1을 1을 분기입니다. 12월 말에 와서 요 100원을 썼는데 이 중에서 미사용이 쓰고 남았는가? 미사용이 30원 있다. 이걸 이제 결산 정리하는 거죠. 그죠? 내가 소모품을 100원어치 샀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쓰고 남았는 게 얼마가 있죠? 30원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뭐 많이 알겠죠? 그죠? 미사용이. 자, 요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12월 말에 수정분계는 어떻게 할 거냐? 요 12월 말에 수정분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12월 말에 수정분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소모품을 내가 100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가, 그죠? 요렇게 소모품 100원, 현금 100원 했습니다. 그죠? 요래 처리해 놨었는데, 연말에 와서 보니까 쓰고 남은 돈이 30원 있더라. 그러면은 수정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 300원 중에서 재고가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았죠? 30원 남아있죠? 그러면 얼마를 떨어야 되죠? 70원 떨어야 되잖아. 30원 남아있잖아. 그죠? 그럼 75만큼은 요걸 대변에 적은 거는 뭐냐면은 70원 뺐다 이 말이에요. 30원 남아있잖아. 그죠? 75만큼 썼죠? 썼는 돈 요거는 뭐로 들어야 된다? 소모품 비, 요렇게. 비, 비용 들어야 되죠. 이렇게. 70원 썼으니까. 이 말은 비용으로 70원 떨었고 30원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장부상에 소모품 지금 30원 남아있고 비용 70원 썼다 이 말입니다. 100원씩 사왔다가 70원 쓰고 30원 남아있는 거잖아. 요거 볼까요? 요거는 수정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100원씩 사올 때 비용 떨어놔 버렸잖아. 그죠? 근데 실제 얼마 썼죠? 70원 썼잖아. 그러면 요서 얼마를 빼야 되겠죠? 30원 빼야 되잖아. 쓴게 70원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30원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 30원. 이렇게. 알겠죠? 왜 빼는지 알겠죠? 그죠? 30원 남았으니까 70원 썼잖아. 썼는 거 100원 쓰는 게 아니라 70원 썼으니까 70원 만들어줬잖아. 그죠? 그럼 30원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는 재고 남아있잖아. 소모품 30원. 그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요거 결과 보세요. 소모품 30원 남아있고 쓰는 게 얼마? 70원 쓴 거잖아. 요것도 30원 남아있고 쓰는 게 얼마? 70원.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것도 결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요거 보세요. 요거 없애버리면 보세요. 요거 상기하면 요거 얼마죠? 얼마 남죠? 40원 남잖아. 보험료 40원, 선급보험료 40원, 80원이잖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파워라면 요거 얼마? 80원. 80원. 요 순서만 바뀌지. 결과 똑같잖아.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 결과가. 그래서 소품 계정은 요렇게 수정분계를 합니다. 이게 요거 세 개의 종류는 세 개지만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인데, 요 원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음을 샀을 때, 아, 요게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쓰고 남았 돈으로라도 처리한다. 요거까지. 결국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예, 그래, 요게 이제 우리가 자산 처리하고 비용 처리다 하는 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잠깐 뒤로 한가 봅시다. 예, 뒤로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서 66페이지 한가 보세요. 66쪽에. 예, 66페이지 가서 그 아래 보세요. 정산표 나와 있죠. 그죠? 그 정산표 하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표를 잠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잔액 시산표,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래서 시산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한 난에 이어놔줘, 그죠? 이걸 정산표라 하는 겁니다. 모두 금액이 몇 칸이죠? 시산표의 차변 대변,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모두 6칸이잖아, 그죠? 6이식이라 이랍니다. 8칸이면 8이식, 10칸이면 12이식이라 하는데,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기업이 필요하면 하도 되고,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선택. 이게 정산표다 하는 말만 아시면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그거 보면은 이제 재무제표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죠. 13번에 보시면은, 그거 보면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나온다. 그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 여기 기본 재무제표. 그 다섯 번째 보니까 추석하는 말이 보이잖아. 그죠? 추석. 추석은 이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작성한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 그죠? 현금이 뭐 100원인데 단위는 뭐 억이다 해도 되고, 그죠? 예금이 500원 있다 이렇게 뭐쭉 있겠죠, 그죠? 있는데 요 예금에 대한 내용을 갖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죠? 요 예금은 서울은행 대전지점의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하는 게 있죠, 그죠? 요래 보충 설명 요래 하기도 하고. 요 예금에다가 요 번호를 붙입니다. 요를 번호를 붙여가지고 요란 밖에다가, 그죠? 요렇게. 1번. 서울은행. 대전지점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하기도 하죠. 그죠? 요렇게 요 재무제표 안에다가 요렇게 간단하게 갈로 해서 요래 적는, 요걸 우리는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밖에다가 요래 하는 걸 우리가 주석이랍니다. 주석. 아셨죠? 추석. 예. 요걸 주기라 하고 추석. 요 추석도 재무제표 일부다 이 말입니다. 일부. 알겠죠? 그 추석도 포함한다. 거기에 추석. 아래 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아까 제가 이제 그 공식이 세 개를 그렸잖아. 그죠? 그세개중두 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자본 구하는 식을 우리가 자본 등식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하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이거 자본 구하는 게 있죠. 자본 등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 등식. 예. 자,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예. 기본에 이제 거기에 68쪽에 예. 12번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거는 뭐 작성하지만 그냥 눈을 잠깐 보고 갑시다. 예, 박서를 보고 아래 거기에 해설이 있으니까, 현금은 자산이죠. 68쪽입니다. 현금 200원, 현금 200원 아래 한번 보세요. 현금 200원 돼 있죠. 외상 매출금 자산이죠. 차변, 상품도 자산이죠. 비품도 자산이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차입금도 부채죠. 그 자산에서 부채비만 뭐가 되죠? 자본금. 그죠? 알겠죠? 그 다음 12월 31일, 12월 말에 보세요. 위에 박스하고 밑에 보세요. 현금 100원 자산, 예금도 자산 100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도 자산 차변, 상품도 자산 차변, 비품도 자산 차변, 외상 매입금은 부채죠? 대변에 있잖아. 그죠? 차입금 부채 맞죠? 미지급금 부채 맞죠? 그 자본금은 기초자본금 적고 나머지는 뭐가 돼 있죠? 당기순이익 이렇게 요래 작성합니다. 예. 그러니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 들어가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다음 오른쪽 손익계산서 볼까요? 손익계산서 차변에 비용, 대변에 수익입니다. 그죠? 그 보면은 또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죠. 손익계산 등식은 차변과 대변이 같다 이겁니다. 예. 등식이라는 건 우리가 같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사업인의 비용 들어가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로필 앤드 로스 이래가 PL로 많이 표시합니다. 이 비용과 수익, 그죠? 수익이 만약에 100원이고 비용이 80원이다. 이건 이제 총수익이다, 총비용이다. 100원이고 80원이면 요거 우리 마감할 때는 항상 적은 쪽에 적어줘야 되잖아. 그죠? 요게 20, 요게 뭐가 되죠? 순이익이죠. 그죠? 이게 같다. 이게 등식이잖아. 이게 서로 같다. 그럼 같다는 거는 총비용 80원에다가 순이익 20원을 더한 거는 뭐하고 같다? 총수익과 같다. 그죠? 이게 등식입니다. 등식. 손익의 등식이고 반대로 만약에 비용이 이게 크다. 비용이 130원이었다면 여기에 이익이 안 생기고 반대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뭐가 생기죠? 손실이 생기겠지. 요거는 등식, 이거는 마찬가지, 그죠? 총비용 130원은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같아진다, 그죠? 총수익 더하기 뭐가 되죠? 손실. 그렇게죠, 그죠? 그니, 손익계산서 등식은 이익이 나오는 경우하고 손실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그죠? 예, 그게 등식입니다. 등식이고. 그 아래 한번 보세요. 13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의 다음 같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세요. 손익계산서 작성하잖아. 그죠? 그럼 차변의 비용, 매출액은 수익입니다. 그냥 보세요. 눈으로. 수익은 대변에 적었죠. 매출원가는 비용, 차변. 급료도 비용, 차변. 임차료 비용이죠. 차변.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죠. 대변. 69페이지입니다. 그게 13번 문제. 예. 그 다음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죠. 차변.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대변. 수익학계에서 비용을 빼면 나머지 뭐가 되죠? 순이익. 이렇게. 딴 거 아닙니다. 비용은 차변에 적었고 수익은 어디 적었죠? 대변에 적은 겁니다. 그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 아직까지 비용 수익이 잘 구분 안 되겠죠? 그죠? 예, 금방. 이제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요 적어드렸던 게 있잖아. 그죠? 자산에 보면은 현금, 예금, 뭐 주식, 상품, 건물. 오늘 적어드린 게 있잖아. 그죠? 그 정도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많지만 아직 그리 할 필요 없고 하나 하면서 이제 우리 제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해 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예, 또 필요한 부분 좀 예, 반복하시면 되고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69쪽에 14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예, 기말에 있어서 한강의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자산학계가 30만 원이고 부채가 18만 원이다. 연도 중에 비용학계가 36,500원이고 수익학계가 29,800원인데 연도 초에 자산을 20만 원이었다면 이때 연도 초에 부채학계 얼마고 묻고 있죠. 자, 이걸 우리는 뭘 이용하면 되죠? 이거 하면 되잖아. 보세요. 제가 아까 첫 시간 한 거죠, 그죠? 기초와 기말 이거 알겠죠? 여기 뭐 있죠? 다 같이 뭐죠? 자산 또 부채 또 자본 이걸 무슨 자산?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요거는 뭐죠? 기말 자산 또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알겠죠? 여기는 뭐죠? 총수익 또 총비용 빼고 나면 뭐가 되죠? 순이. 이렇게. 예.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요거, 안에. 알겠죠? 또 요, 무슨 자산? 시작.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요거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요거는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입니다. 기초. 요거는 기말. 알겠죠? 기초고 기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 14번처럼.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보세요. 기말에 이 회사 장부를 조사하니까 자산이 30만 원이다. 기말 자산이 30만 원이다. 이게 30만 원. 그죠? 또. 기말에 부채가 얼마라 그랬죠? 18만 원. 그죠?
그다음에 그 연도 중에 비용 합계 얼마죠? 이게 36,500원. 수익 합계가 29,800원이다. 또 주어진 거. 연도 초에 자산이 20만 원이다. 기초가 요게 20만 원이다. 그죠? 초. 이때 요거 부채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그죠? 부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이해하겠죠?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 얼마고 항상 요런 식으로 모양 그려야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걸 구합니다. 그죠? 이게 안 주어졌지만은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우리가 부채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 못 구합니다. 일단은 잠깐 보류하고.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죠? 요거는. 이거는 수익이 적잖아. 그죠? 비용이 크니까 손실이죠. 손실은 마이너스를 합니다. 마이너스 항상. 손실. 알겠죠? 여기서 빼면 됩니다. 36,500원 빼기 29,800원. 이런 건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예, 6,700원. 맞네, 그죠? 6,700원. 아시겠죠? 그죠? 요건 얼마죠? 예, 맞죠? 12만 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또 시간은 또 하나 있잖아. 무슨 식이 있죠? 예? 요거 구하는 게두 개이죠. 그죠? 우리가 이익을 구하는 식이 두 개라 그랬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도 되고, 기말 잡아서 요거 빼도 되죠. 그죠? 같다 그랬잖아. 12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6,700원이다. 마이너스 나오잖아. 12만 원에서 얼마를 빼,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는 이게 크다는 말이잖아. 얼마죠? 12만 6,700원. 마이너스니까. 그죠? 요쪽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12만 6,700원이다 이 말이지. 그래야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알겠네. 그럼 요거 알수 있죠? 그죠? 요거는 자산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잖아. 부채.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니까 20만 원씩 요거 빼면 된다. 그죠? 빼면 답이 얼마죠? 7만 3천 3백 원. 예. 정답. 요래 구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게 계산 문제. 우리 오늘 이제 총론 전체 흐름에서 아까 제가 했던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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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요거하고 제일 중요하다면은 오늘 한거 중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붕괴하는 거. 우리 일단은 이제 전체 흐름은 이제 이해했잖아. 그죠? 오늘 핵심 삼아 붕괴하는 거 요거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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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계산 문제는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하고 아까 제가 하나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기억나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 총론에서 공부하는, 총론에서 보통, 오늘 한 거에서, 예, 보통 두 문제 내지 한세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오늘 중에서, 오늘 요 총론에서. 그 핵심 계산 문제는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요거고. 이론 문제면은 요거, 요거. 붕괴하는 거 요거 알아야 됩니다. 붕괴는 알아야 되고. 그다음 아까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런 거 알겠죠?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70페이지. 예, 그거 보면 이제 계정한번 쭉 분리해놨죠, 그죠? 예, 준비해놨는데 그 계정에 대한 그 설명들이 이제 71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계정 과목의 설명이 7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 이걸 지금 하면은. 그 헷갈리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예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복습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 자산 하면은 현금, 예금, 주식, 그죠? 외상 뭐 상품 있잖아, 그죠?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부채 하면은 뭐 외상 매입금, 차입금 이런 거죠. 미지급금 계정 과목은 앞으로 뭐요몇개 조금 더 추가하면 됩니다.
예, 그 책에 나오는 다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또다알 필요도 없고 그 제가 진도 나올 때마다 그때 필요한 것마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개정은 자산 개정이다, 부채 개정, 자본 개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대부분이 무슨 개정이냐 하면 자산입니다. 자산이 제일 많겠지 뭐 그죠? 요 자산에서 보면은 부채라는 거는 딱 개정하고 딱 보면 빚 있잖아요. 빚. 여기 갚아야 될거 부채. 이거는 이거 자산 하면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재산은 전부 자산입니다. 자산. 재산 알겠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자산이다. 소유와 권리 이걸 이제 우리가 재화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화, 채권 뭐 쉽게 그냥 소유와 권리 요거 봤는데 의무, 부채 뭐 자산, 부채 구분되잖아 그죠? 수익, 비용 구분하는 거 이거 간단히 하세요. 수익의 대표가 뭐냐? 매출이다. 비용의 대표가 뭐냐? 매출 원가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나면은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잡비, 급여, 보험료, 광고 선전비 뭐 등등 이런 게 비용 계정. 알겠죠? 비용 계정 또 많죠. 비용 많습니다. 수익은 몇개안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오면은 월급 돈 들어오는 거는 한정돼 있잖아, 그죠? 집에 가정에 가면 쓰는 거는 많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주식비, 부식비에서 쓰는 거 많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수익 계정 몇개안 됩니다. 매출, 뭐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임대료 요몇개한네 개, 다섯 개만 이용하면 됩니다. 사후 매출이 요렇게. 나머지는 비용입니다. 자산이 이거는 많죠. 부채는 요거 반대잖아, 요거 반대, 요 부채. 요거 구분하고 요거 구분하면 되는데.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한 거는 전체 흐름을 했습니다. 흐름을 하고, 우리 이제 회계 원리가 뭐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론 하나하나, 이제 자산에 이제 현금, 예금 하나씩 이제 들어갑니다. 그 이제 각론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각각 그 하나하나씩 이제 자산 계정이 뭐다 하는 것부터 말씀해 드릴 겁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또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뭐 없습니까? 뭐 질문할 거는 뭐, 뭐 물어볼 거 없습니까? 그렇죠. 동영상 볼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동영상 볼수 있는 그걸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건 꼭 보시고 오셔야 돼요. 뭐 사정에서 못 오시면은 강의했던 거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